제주의 봄 너무 아름답잖아요. 유채꽃, 왕벚꽃, 그리고 바다, 산, 오름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제주의 봄에는 맛있는 것도 너무 많아요. 돼지, 갈치, 돌무더, 해산물. 내가 뭐라고 했지? 제주에는 요즘에 아주 특별한 곳이 있대요. 우리 가서 함께 먹어봐요. 고고 출발! 내가 뭐라고 했더라? 감사하다 봄아. 봄이 와서 너무 좋아요. 야, 오늘 맛있는 아구 내가 직접 잡아가지고 사장님한테 맛있게 해달라고. 야, 이거 살아 있어. 야, 얌전히 쏘라. 이야, 이야. 조심, 조심. 야, 펄떡거리지 마. 펄떡거리지 마. 펄떡거리지 마. 사장님, 사장님 좀 잡아주세요. 와! 요리를 해도 물컹물컹하고 그 껍질이 콜라겐이 그 흐물흐물 한 그 아귀를 회로 떴어. 정말 궁금하다. 아귀회. 보라, 또 욕심부려가지고 또 세 점 또 씹은 거 봐. 초장에 살짝 찍어서. 와. 기대됩니다. 과연 어떤 맛이 날까? 아니 이게 왜 식감이 있는 거야? 상상했던 그 물컹물컹이 아니잖아. 달아 또. 그리고 여러분 옆에 좀 약간 비주얼이 좀 약간 무서운 게 좀 하나 있어요. 저 정말 이런 거 좀 약간 좀 무서운데 좌 선생 저 별걸 다 먹으면서 저거 좀 겁내하는 거 봐라. 저거 이런. 아귀의 간 좀 무섭습니다. 어떤 맛일지. 간은 그래도 이 기름장에다가 참기름장에다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아, 좀 무서운데. 참기름을 착 발라서 먹어볼게요. 없는데? 안 씹었는데? 와우! 여기 단골들은 단골 손님들은 이것만 달라고 한대요. 제주도 내려와서 정말 독특한 음식도 굉장히 많지만 이 회 아귀 요리는 정말 독특하다. 한번 먹을만 하다. 올라가서 자랑할만 하다. 여러분 아귀 드시러 오세요. 아귀. 야, 이건 사진 찍어야 돼. 야, 이건 사진을 다 넣을 수가 없어. 아이고, 정신이 없다. 여러분 비주얼이 끝장! 와, 비주얼! 요 정도는 돼야 SNS 각이지! 오늘 좌선생 흥분했습니다. 아, 봄바람 타고 우리 좌선생 또 요즘에 좀 몸도 좀 야유어가고 입맛도 없고 이러는데 시원하고 감칠맛 넘치고 달달한 딱새우를 먹으러 여기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새우살, 와 회, 시원한 회. 야 이 새우장, 여러분 게장만이 다가 아닙니다. 제주에 오시면 이 딱새우 새우장을 드셔야 돼. 너무 좋습니다. 비주얼 최강. 다 놓지도 못하겠어. 계속 먹어야지.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 안에 살. 와, 머리 살 봐. 오, 너무 바삭거려. 굉장히 매울 것 같은데 맵진 않습니다. 좀 쏙쏙 빠져. 쏙쏙쏙쏙쏙쏙. 자, 그 다음은. 오늘의 또 메인이죠. 요 딱새우회. 요즘에 그 인별그램이나 이런 데 보시면 해시태그에서 딱 검색해 보세요. 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별 소스 필요 없어. 그냥 먹어봐야 돼. 아우 시원해. 어호 예호 우후. 야, 이 느낌은 봄에 막 충곤증이 막 몰려와. 아, 막 졸음운전 막 고속도로 타고 아, 막 아 졸려 죽겠네. 아, 갓길에서 좀 잠자야 되는데 딱새우 하나 딱 먹어서 아하! 이런 느낌. 잠이 확 깨. 와! 미쳤다. 미쳤어. 와.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이 까는 법. 이 까는 법이 궁금하시죠? 이걸 저도 못 까겠어. 아우, 너무 무서워. 우리 사장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손쉽게 해먹을 수 있는 그런 팁이라든지 이렇게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머리가 육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아, 된장. 아, 요 머리. 이걸로 된장국 끓여 드시면은 아주 맛있습니다. 라면에 끓여주셔도 되고 된장찌개 해주셔도. 아, 그러면 요런 거를 먹다가 냉동실에라도 놔뒀다가 한두 개를 이렇게 된장찌개나 라면 끓여 먹을 때 놔두면 육수도 우러나고 비주얼도 좋고. 네. 여러분 제주도 내려와서 꼭 먹어봐야 될 음식, 제주도 내려와서 먹을 만한 음식 딱새우 추천드립니다.